드릴까요? 용재를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처님 전에 육포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육포공양은 6가지 공양물을 주님께 올리는 의식입니다. 봉헌사 사부대중의 정성을 담아 봉헌사 육포공양 연등에서 6가지 공양물을 여고방의 부처님 전에 올리겠습니다. 결계로서 오늘 법회를 옹호하시니 제불보살님께서는 응마하시어 사부대중 정성껏 마련한 이 공양을 받아주옵소서. 다음 공양 해탈의 향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개정의 참담향이 하늘까지 피어올라 삼천대천 세계에 맑게 퍼져 가옵소서.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정례하옵고 지극한 정성으로 감로차를 올립니다. 100가지 차액과 꽃수를 모아 감로에 청정한 차를 공양하오니 부처님의 깨침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공양을 받으소서. 등 공양 반야의 길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두 주어 시방세계 무명중생 밝혀주시니 밝은 지혜의 마음 저절로 얻어지이다. 오직
그 관심이 있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부 대중 모두 부처님의 크신 지혜와 자비에 기침을 찬탄하오며 일심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부처님, 오늘 저희들 모두 안녕하십니까.